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갖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매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재하는 제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정오부터 진행되는 신년 인사회엔 정치인들을 비롯해 사법부와 행정부, 사회 원로, 경제계 등 각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합니다. 또 5.18 기념식 참가자, 초등학생, 정규직 전환자, 재래시장 상인 등 특별 초청된 국민들도 함께합니다. 청와대는 앞서 여야 5당 지도부를 모두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개인 일정상 불참합니다. 다만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모두 참석합니다. UAE 원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임종석 비서실장의 조우 여부도 관심을 끕니다. 경제계 단체장으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와대 측에서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기업 총수 중에선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함께 앞서 UAE 출국 직전 임 실장과 청와대에서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태원 SK 회장도 참석합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